어. 좋아. 옆에 워크숍 Let's go. 오늘은 특별, 아주 특별한 나의 짝꿍 저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송전지란 곳이고. 왜? 엉켰어? 하지마. 내가 해줄게. 어? 한 번만 풀어줄게. 이게 엉키는 이유가 이렇게 바로 닫아주면 엉킬 일이 없거든? 아, 착수될 때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면 안 엉켜. 지금 이렇게 라인이 쭉 쳐졌잖아. 어. 라인이 원래 텐션을 주면은 어떻게 땅을 치는지 아니면 텐션이 갑자기 이렇게 슬랙으로 확 쳐질 때가 있어. 그게 땅에 닿는 거거든? 그게 아까 한 20초 가까이 됐어. 아. 그래서 여기 이 이쪽에 보면은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면 돼. 여기. 나도 옆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. 아무튼 나의 여자친구가 왔습니다. 왜 이렇게 빨리 가 막? 다시 던지게? 일단 프리 지그로 바닥부터 탐색을 조금 해볼까. 저런 커버 속에 있을 수 있으니. 혜원아, 여기가 발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자기 안 추워? 옷 갖다 줄까? 괜찮아? 일로 와. 나는 이게 커버 낚시라고 해가지고 피칭으로 이런 데다 넣는 거야. 넣어가지고 고기가 있으면 저런 데는 바로 그냥 폴링 때 꾹 하고 가져가거든. 뭐 사실 뭐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. 알겠어. 응. 여기가 장애물도 없어서 던지기가 더 좋을 것 같아. 진짜. 근데 여기 되게 멋있다. 응. 여기 좋지. 여기 되게 예뻐. 뭔가 이게 자기가 멀리 넘질라 그러고 앞으로 몸이 나가니까 루어의 무게를 느낌되는데 뒤로 오자마자 스피드를 실는 거지 여기에다가. 아, 더 빠르게? 응. 왔다가 한 번에, 왔다가 한 번에. 이게 힘으로 던지면 안 되고 여기를 지렛대 역할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. 요 손, 요 손으로 나갈 때 지렛대를 이용해서 던지는 거. 그러면은 힘을 안 쓰고도 멀리 가는 거지. 이렇게만 하면.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. 어. 해볼게. 걸고 힘 안 주고 루어의 무게로만 느끼고. 그렇지. 이렇게? 어. 그렇지. 혹시 나랑 똑같이 나가잖아. 그지? 정확하게 알아들었지. 오케이. 아니야, 좋았어. 좋아. 아, 지금 되게 좋았어. 이쪽. 이쪽 구간일 것 같은데, 이쪽 구간. 이거 됐는데? 왔다. 왔어. 오, 베스야. 오. 나이스 사이즈. 오. 랜딩할 때 조심해. 공기 마셔. 우와. 나이스 사이즈. 이야, 우와. 진짜 크다. 와, 올해 잡은 애 중에 제일 크다. 우와, 미쳤다, 사이즈. 바이브에 나올 것 같았어. 사진 한 번만 찍어. 아, 몇 번 찍어? 요거. 와, 영상 나왔다. 안 찍힌 거 아니겠지? 어. 구독하자. 오, 좋아. 구독하자. 우와, 진짜 빵이 미쳤어. 우와. 대박. 어? 54. 54. 또 정확하게 해야 돼. 안 그래도 아프 날려. 알지? 주둥아리 되고. 대박이다. 53. 아, 53이네 또. 올해 첫 런커. 고마워. 요거 봐, 입 딱 제대로 걸렸지. 어, 피웠다. 이야, 제대로 걸렸어? 어. 빼줄까? 아니. 손 조심해. 고맙다, 진짜. 아, 진짜 고맙다. 와. 자기야, 축하해. 오, 자기랑 있을 때 제일 큰 애를 잡았네.